자, 1초에 몇 대나 때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버섯 먹고 공격! 하면은 야 숫자 보이십니까? 얘가 1초에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진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나기 게임일기 우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제가 게임하다가 되게 재미난 무기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좀 드리고 보스도 한번 같이 잡아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고!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요 무기들마다 공격 속도라든지 데미지라든지 뭐 공격 방식, 콤보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무기는 이 전사의 바인딩이라는 건틀렛 무기입니다. 이 건틀렛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방 한방 데미지가 약하고 공격 범위가 좁은 대신에 공격 속도가 매우 빠른 무기예요. 말 그대로 주먹으로 때리는 무기인데 전사의 바인딩은 또 유일무기 옵션이 공격 속도 증가가 붙어 있어서 이 독버섯이랑 같이 활용했을 때 엄청난 공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1초에 몇 대나 때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버섯 먹고 공격! 하면은 야 숫자 보이십니까? 얘가 1초에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진짜. 이거 편집할 때 한번 봐야겠네요. 자, 참고로 지금 제 전사의 바인딩에는 광휘를 두 개나 효과 부여해놨기 때문에 힐량이 엄청납니다.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광휘의 발동도 되게 잦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딜을 하게 되면은 광휘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발동하기 때문에 1, 2초 내에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웬만한 데미지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가지고 저희가 보스를 한번 잡아볼 건데 누구를 잡을 거냐면 디아블로 카우방을 패러디한 네, 음매 레벨의 마지막 보스를 잡아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로 갑니다. 고! 음매. 아, 참고로 비밀 레벨 여는 법은 여기서 다루진 않았는데 인터넷 보면 여러분들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아포칼립스 최고 난이도라서 제가 한 대 맞으면 맞아볼게요. 데미지가 한 7,800 들어오죠. 두 대 맞으면 이렇게 거의 빈사 상태가 됩니다. 한 대 더 맞으면 죽겠죠. 자, 근데 여기서 독버섯을 먹고 때리면 피 차는 거 보세요. 네, 피가 깎이질 않아요.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둘러싸이지 않는 이상 소들이 접근조차 못합니다. 자, 살짝살짝 물러나는 컨트롤만 해주면은 아주 쉽게 소들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쭉쭉 나가볼게요. 원래는 쫄 잡는 데는 이 세팅보다 더 좋은 세팅이 있긴 합니다. 글레이브를 활용해서 딜을 더 세게 박아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것도 잠시 보여드리면은, 자, 원래 제가 쓰던 무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딜을 해주면은 훨씬 더 쉽게 소드를 잡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팅이 완성된 게 아니면 다른 무기들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아야야야야, 야, 아이템 바꾼데 때리기 있냐? 매매 얘들아 비켜라, 보스 데려와라, 나 시간이 없다, 보스 나오라고 해라, 니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 두다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다다. 자, 지금이 독버섯을 먹지 않았을 때 공격 속도인데 독버섯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소들이 네 지금 때리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죠. 엄청난 공격 속도입니다. 자, 다시 버섯 먹고 때려주면은 거칠 것이 없죠. 자, 하지만 아포칼립스 레벨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한 두세 대 바로 맞아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크리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지면 바로 즉사죠. 네. 그래서 뒤를 내주지 않게끔 조심조심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때리면 제자리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챔피언소가 왔네요. 버그 또 버그. 이 게임 버그가 있어요. 제가 다른 곳을 눌렀는데 지 마음대로 엉뚱한 데로 가는 네 그런 버그가 지금 있거든요. 이 게임 이거 뭐 왜 이러나 몰라. 아, 보스 드디어 왔습니다. 자, 보스전에서는 징 두 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을 치면 보스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낮아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저희가 죽지만 않으면 웬만한 데미지는 1-2초 내에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징을 번갈아 가면서 쳐주면서 버티면 돼요. 뭐 패턴 파악하고 도망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스 나왔죠? 일단 그냥 공격. 그리고 공격 시작할 때 징 치고 벗어먹었어요. 오케이. 자, 피가 많이 깎였지만 금방 차버리죠. 네. 무시하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자, 살짝 위험한 타이밍이 이렇게 소가 나왔을 때가 살짝 위험해요. 이때 징 한 번 더 쳐주고, 아이고 잠깐만, 야, 빠뜨리면 안 되지 이거. 반칙 아니냐. 자,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네, 낙사는 죽는 걸로 안 칩니다. 포션 하나 먹어주고 다시 때려줍니다. 어, 피해 강화 포션 먹고. 자, 저렇게 소가 동시에 몰려와서 저희를 한 번에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피 깎인 건 다 회복 가능하고. 자, 이번에는 낙사하지 않게 구멍 쪽으로 등을 치지 말고. 오케이, 다시 징 한번 쳐주고 소 먼저 잡아요. 소 먼저. 자, 피 찼죠? 다시 맞기 전에 피가 금방 차버립니다. 자, 벗어먹고. 자, 뭐 도망치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붙어서 겁나 때리기만 해도 아주 쉽게 마지막 보스를 깨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죽지만 않으면 오케이, 피 바로 채우고 징 치고 오케이 끝.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세팅 중 하나입니다. 자, 아이템은 뭘 주려나. 일단 답답하니까 신발 좀 바꿔주고 가자. 떼굴.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를 기원해봅시다. 과연 뭘 줄 것인가. 아, 네,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자, 뭐 이 게임은 벌써 할 게 없어져가지고, 네, 또 한동안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지 싶은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재미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운디오스.